40만원 큐브. 아, 엠블렘부터 하시려고. 15선. 150개면 레전드 값어치. 자. 근데 태미도 혹시 자본이 얼마나 되시나요? 엠블렘부터 아케인이라 뭔가 애매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. 2022년 2월 내후년에 건마를 보내려고 계획 중이고. 월 300억? 아우 나중에 보이스톡 한번 해야 되겠구만. 이거 안 되겠구만. 큐브부터 좀 하고요. 에디셔널 아 소리가 돌리는 소리가 없네. 40만원 써가지고 레전만 가도 좋지 않나요? 아 아니네 맞네. 아 이게 잘못 샀네. 300개를 사야 되는데 300개가 안 되는구나. 어, 레전 가기 어렵지, 사실. 유니크 가는데, 한 100개 잡지 않나요? 레전 가는데 한 200개 잡고. 옵션 띄우는데 200개 잡으면 한 500개는 필요한 것 같은데. 40만원 다 써서 레전 간다? 그럼 솔직히 만족할 만하지. 아, 유니크. 레전이 가는 것도 문제고 옵션 띄우는 것도 문제고. 과연 레전드리는 언제 올라갈 것일까. 그 어렵다는 엠블렘 레전드리야 돼. 오 레전드 역시. 과연 공격력 21%는 언제 나올 것인가. 이게 공 15% 나올 때가 제일 애매하거든. 근데 이제 레전드 와가지고 일단 한결 수월하지. 희한해. 뭔가 다른 거는 잘 나오는 기분이 드는데. 얘 노리는 거라 그러나. 여기서 옵션 뜨면 일단 개이득이지. 뭐 레전 자체로만도 사실 만족할 만해. 그래도 옵션까지 뜨면 더 좋은 거 아닌가. 아, 근데 두 줄도 진짜 드럽게 안 나온다 이거. 과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. 아 큐브 없는데 일단 이거라도 내비둘까요? 사냥도 하셔야 되지 않나? 한번 통화를 해볼까요? 여보세요? 아 네네. 아, 일단 내비둘까요? 네 일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? 그 다음에는 어떤 부위부터 돌려야 될지 좀 궁금해요. 일단 뭐 차츰 한 번에 큰 걸로 바꾸시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요 아케인이 별론 것 같아요. 아니 한 달에 200억씩 투자하는데 아케인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긴 해요. 지금 템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그죠? 어차피 액솔템 사고 나중에 팔고 그 다음에 아케인 작업해도 되잖아요 그죠? 그렇게 해도 되니까 저라면 일단은 무기 보조는 좀 쌍레 정도를 사주고요 아이템을 레전드라고 탈배를 한 5성에서 10성 정도 사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치료 배지 따시면 될 것 같고 순차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템이 장기적이라 건마가 보통 한 6만 5천쯤은 돼야 하는 거죠? 네. 아 요새는 좀 파티는 낮아가지고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깨는 게 문제죠. 아... 듣기로는 한 56층인가 하면 된다던데. 사실 그것보다는 네. 이제 해방을 할 수 있느냐 하드윌 하드루시드 아... 이게 문제죠 사실 진일라우.
건마파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뭐 어마무시하게 높진 않고요. 한 5, 6만 대? 보통 그 정도는 갈걸요? 아..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또 뭐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? 네, 다른 거는 없습니다. 아,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